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상 16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택하여서 사무엘을 심부름을 보내지요. 너는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택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아들들을 다 불러놓았습니다. 사무엘이 7 아들을 다 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입니까? 라고 하자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아직은 어려서 지금 형들을 대신해서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자 다윗이 집에 올 때 주의 성령께서 이 사람이 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은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거기 1절에 보면 마지막 하반절에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주목하고 그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고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 아버지의 눈에 볼 때는 이 아들은 아직 어리고 막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에는 마음에 두지도 않은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여 일하시는가?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었던가?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쓰임받는 우리가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택하신다.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본문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죠? 아직은 사울이 왕인데 또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사무엘조차도 두려워 떠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제사장이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네가 그 집에 가면 내가 택한 자를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왜 왕을 세우느냐? 그 왕은 그 사람이 똑똑하거나 또 그 사람이 성공을 한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왕이 되었다 그러면 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룰 자를 무엇으로 세우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자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막상은 사람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손질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세우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틀려지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비록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왕이 옳지 않고 옳지 않아서 사무엘이 얼마나 고심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왜 내가 버린 그 사람 때문에 걱정하느냐? 지금 이새 집에 가서 새로운 왕을 택하여 놓았으니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나 재능이나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훌륭하고 똑똑하고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택하고 쓰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습니까? 사울은 똑똑한 왕입니다.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순종하지 못하여 버림받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가, 여러분? 다윗의 살링회를 보면 일관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약할 때도 강하게 상대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가 약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반대로 그는 왕이 되어서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역시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우리가 대체로 약할 때는 순종하지만 본인이 강하거나 힘을 가지면 순종하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왜 훌륭한 왕이냐? 그는 약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가 힘이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이나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제 이새의 집에 가니까 아들들을 다 소개합니다. 마지부터 소개하겠죠. 첫째, 둘째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이 첫째 엘리압을 보는 순간 정말 체격도 건장하고 생긴 것도 준수합니다. 사무엘이 아, 이 사람이구나.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왜 너는 그의 겉모습을 보고, 그렇죠? 겉모습을 보고 마음을 정하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흔히 첫 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외모를 보고 또 그의 말하는 걸 듣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은 거기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겉모습과 그가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물속은 알 수 있어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정말 사람의 마음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아시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안타까운 게 서로 진심을 몰라줄 때 안타까워요, 그죠? 사람은 사람의 진심을 결코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아멘. 하나님이 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은 참 우리가 어리석고 또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안다고 해도 겉모습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잖아요. 그죠? 다들 그런 얘기하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우리가 20년을 만나온다고, 우리가 30년을 만나온다고 그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도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복된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날마다 때마다 더 우리가 힘쓰고 힘써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뜻은 뭐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축복하기는 겉모습보다 날마다 마음이 복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오늘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 영이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택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드디어 막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가 그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기름을 부어자 그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다윗은 그때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이날 이후로, 그날부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더라.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왜 쓰임 받느냐? 다윗은 늘 그의 마음이 이제는 사람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졌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때로 좋은 걸 보거나 뭐 좋은 걸 먹거나 혹은 뭐 좋은 뭐 음악을 듣거나 좋은 그림을 보거나 이러면 마음이 감동이 되죠. 비싼 옷을 사 입으면 막 감동이 되고, 좋은 집을 사게 되면 감동이 되고, 전혀 그런데 마음이 없나 보죠. 누가 공돈을 주면 감동이 되죠. 그런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더라. 아멘이죠? 다윗이 복된 것은 뭐냐? 다윗은 세상과 사람 때문에 그 마음이 감동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는 자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반드시 그 마음을 따르게 되는 자라는 거죠.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더라. 성경은 단순히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론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똑같이 임해도 성령을 외면한 자들이 있고 성령께 감동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해요. 오늘 한 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과 사람에게 감동하여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한 날부터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람은 늘 사람인지라 물질적인 것에 감동하고 또 육적인 것에 감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더 감동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을 시킬 때 하나님께 그것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따르는, 그래서 이 이유로 보면
다윗은 어떤 인생이죠? 다윗은 언제나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 않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더라. 시편 51편 11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의 사모함은 이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나는 늘 주님 앞에 있고 싶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저는 늘 이 다윗의 기도가 저의 기도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세움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무 풍선이 하늘에 둥둥 떠다닙니다. 풍선이 잘라서 떠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건데, 그렇게 둥실둥실 떠있는 고무 풍선도 그 안에 바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루룩 빠지면 그냥 툭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저 하늘의 연이 높이 떠다니는 것 같지만 연줄이 끊어지면 수르륵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연이 뜨는 게 아니에요. 그 연이 줄에 매여있기 때문에 뜨는 거거든. 그 줄 끊어지면 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 동안 다른 거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부르신 분은 성령이시고, 이 새벽도 피곤하지만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고 두 손을 들어 주께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것은 성령이 감동하신 축복하기는 우리 인생 살아날 동안 어떤 은혜보다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